한복한 거를 이렇게 해서 키우는 것도 사람들 모르는데. 모르지. 아, 이거는 안 되는데. 자, 오늘이 3월 6일 고추 삼목장에 들어와서 있습니다. 오늘은 고추 삼목하는 곳에 와서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는 288구 288구나 209에 일단 고추를 심어서 이렇게 난 상태를 자릅니다. 잘라가지고 59 트레이에다가 다시 삽목을 하고 있어요. 삽목하는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삽목한 부위에서 발근이 되면 팔방근이 돼서 수확이 엄청 많아집니다. 수확이. 그래서 그 작업을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구멍을 뚫습니다. 그리고 삽수를 끼워 넣으면 되는 거죠. 여기 와서 처음 봤다. 고추 모종 삽목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209 내지 288구에서 이렇게 접수가 아니고 삽수 채취가 된 거를 이런 식으로 59에 옮겨 심습니다. 판은 완료가 된 거고요. 여분의 얘기인데 그 삽목의 팁을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요 절단 부분을 이 손으로 만지면은 안 됩니다. 화상을 입어서 안 좋으니까 가급적이면 손이 안 닿게 해주셔야지 돼요. 이야, 사람들이. 그렇지, 미리다 해, 미리. 아씨, 바람 불고 추운데. 야, 역대 최고로 많이 했다 그래도 그만. 사전도 나오더구만. 36%? 빨라요? 밝은제는 라조민을 혼합을 했습니다. 라조민 일종의 영양제죠. 영양제, 밝은 영양제 라조민. 야, 지금 보시는 쪽은 완료가 된 곳입니다. 네, 그래서 습도 유지를 위해서 비닐 작업까지 끝난 곳이고요. 자, 삽목의 아주 중요한 팁이 되겠습니다. 간단할 것도 같은데 대부분이 이 방법을 몰라서 쪄죽이죠. 그래서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이렇게 삽목을 하고 약 한 뼘 정도, 사방 한 뼘 정도, 작은 한 뼘 정도의 구멍을 하나씩 뚫어 놓습니다. 그러면 속에 뜨끈뜨끈했던 열기는 빠져나가고요. 그리고 습도만 유지를 시킵니다. 그래서 열흘 정도만 되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국화도 그렇고
열흘 정도에 다 발근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아주 간단한 것 같은데 아주 중요한 삽목의 팁이 되겠습니다. 아, 요거 초본 말고 예, 목질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도. 예, 그래서 여러분들 삽목을 하실 때는 꼭 이 점 예, 유의를 하시고 하시면은 좋을 듯 하네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시면은 벌도 가끔 있지만 원래 저는 벌은 초보 양봉, 취미 양봉이고요. 원래는 이 삽목, 접목의 전문가입니다. 예, 제 자신이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아주 수년간, 수십 년간의 예, 그런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올리는 영상은 상당 부분이 삽목하고 접목이 될 듯 하니까 예, 잦은 방문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 영상 중에 그 농장에 그 여러 나무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예, 제가 접목을 한 그런 나무들이 되겠습니다. 척척 늘어지는 황금 수양 느릅이라든가 늘어지는 뽕나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나무들, 초본들 다 제가 만들어낸 거죠. 하나. 노하우가 다 공유를 해야지 되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17,000개 삽목이 끝났습니다. 17,000개 삽목이 끝났어요. 자, 이제 물하고 약재 처리하면은 끝입니다. 물에는 라조민이라고 하는 밝은 촉진제 겸 영양제가 섞여 있습니다. 두 번짜리. 예, 물 주는 광경입니다. 마시지 마. 자동으로 물을 주고 있습니다. 지가 알아서 끌고 다니죠. 오늘의 삽목이 전부 완료가 됐습니다. 깔끔하게 17,000개 끝났습니다.
그러면 더욱 좋고.